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코코 자매단 셋째와 넷째. 오늘은 최근에 샀던 예쁜 아이템들, 제 눈에는 뭐 예쁘고 소중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잘 샀는지 못 샀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. 꼭지야, 이거 완전 어마무시하다. 영어자랑 곱슬이랑 가서 산 거예요. 언제? 파리 갔을 때. 이거 우리 곱슬이가 진짜 말도 좀 달콤하게 잘했거든요, 영어로. 저도 예전에 3년 전 크레딧이 있더라고요. 근데 한국하고 같이 연동되는 건 아니고 곱슬이가 영어 잘해가지고 얘기했죠. 코코초이님도 어차피 제품 구매력이 많은데 저희 패밀리라고, 패밀리를 강조해가지고 뭘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, 그분이. 아, 나는 웬만한 거 있다, 없어도 있는 척을 했지. 내가 여기서 많이 산다. 아, 좀 스페셜한 거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, 근데 사실 얘는 스페셜한 거지만 스페셜 오더는 아니어서 말 구분 없어요. 그래도 되게 스페셜해요. 여기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하물며 여기 요거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그리고 여기까지 여섯 개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갖고 왔는데 당장 한다 그랬죠. 금액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. 한 30% 저렴한 금액이에요. 저 어차피 2호는 안 사고 싶었었는데 30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30. 그리고 에르메스의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, 파리 도착하는 날부터 계속 그 에르메스.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부킹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과 가면 안 돼. 그리고 너무 이렇게 관광객이다 컨셉으로 가면 안 돼.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장 멋을 내서, 사실 그때 저는 악어도 들고 갔었고 풀 세팅을 하고 가.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, 부킹만 해야 매장을 한국처럼 간다 생각하는데 매장은 오픈되어 있어요. 가시면 돼요. 스카프도 사실 수 있고 그릇도 살 수 있고 뭐 다 살 수 있는데, 부킹은 가방 부킹이에요.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가방을 살 거면 부킹을 하는 거야? 부킹을 하는 거지. 아, 그러면 가방을 부킹된다고 사실 다 벌킨 캘리를 주는 건 아니고 최소 콘스탄스나 뭐 볼리드 정도는 다 살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꼭지야, 프랑스를 가거나 갈 때 이틀 3일 가는데 그 안에 가방을 못 사면 다음날 또 부킹해서 또 가야 되는 거잖아. 어차피 3일 동안 거의 부킹될 확률이 엄청 낮아요. 부킹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그래도 말을 잘하시면 뭐라도 건지실 수 있거든요. 가방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람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이름은 모르지. 아, 저는 다행히 가방까지 담당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통해가지고 받았어요. 그리고 항상 에르메스 함께 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. 에르메스 주얼리를 하고 있다든지 가방이 되었다든지. 구매하시면 호텔로 다 배송해 주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 파리에 올림픽 때문에 좀도둑이 너무 많아서 오렌지 박스를 들고 가면 이제 소매치기가 그거 훔쳐간대요. 그래서 아예 거기다 호텔 주소 말씀해 주시면 호텔로 딱 배송해 주거든요. 스크래치 날 것 같은데 장갑 끼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. 아니, 농담이에요. 진짜 이쁘다. 귀도 핑크가 있고, 이것도 이거 핑크, 이거 블루도 블루 포인트. 이거 진짜 꼼꼼히 보면 더 이쁘다. 안에도 봐야겠다.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, 꼭지야? 잘 들고 다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. 이것도 여기 뒤에 이렇게 포인트. 예술이다. 예쁘죠? 구독자 여러분, 예쁘죠?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사실 저의 크레딧으로만 살 수 없었고, 이게 코코 자매단이어서 영어 잘하는 곱슬이도 있었고, 그리고 코코 언니가 준 선물이랑 마찬가지죠. 왜냐면 코코 언니 크레딧으로 저희는 이렇게 에르메스 함께하는 패밀리라는 걸 강조했거든요. 그리고 약간 파리에서 득템한 가방 중에 하나가 요거. 지금 환율이 되게 높아요. 1,450원 전후니까 샤넬하고 이런 거 사시기에는 더 손해예요. 셀리는 싸요, 또. 파리가 셀리는 뭐 벨트 같은 경우도 훨씬 저렴하고 옷도 저렴하고. 가방이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한국에는 반응이 안 됐더라고요. 이게 미디움 사이즈인데 한국에서는 이 스몰인가 작은 거 카멜색만 바잉을 하고, 맨즈에 가시면 끈 달려 있는 게 있는데 똑같은 디자인에 실버만 있어요. 셀린은 골드잖아요. 셀린에는 뭔가 왠지 모를 그 골드, 블랙 앤 골드. 가격은 뭐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400만 원 전후로 샀던 것 같거든요. 한국보다는 확실히 30% 정도 쌌던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요즘에 제일 잘 드는 백 중에 하나거든요. 어쨌든 저는 이거 사서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아, 그리고 저 이거는
한국 매장에서 샀던 건데 기존에 복도트에서 끈달려 있는 게 나왔는데 작년에 가방 진짜 잘 들었었거든요. 그걸 너무 잘 들어서 이거 나오기를 기다려서 여름에 요거를 샀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만족해요. 이거 여름 내내 지금 교복 가방 될 가방이거든요. 그래서 요즘 또 작은 가방보다 큰 가방인데 또 너무 큰 게 제가 허리도 뚱뚱한데 옆에 이렇게 걸고 있으면 더 뚱뚱해 보여가지고 저는 이 가방 맨날 날씬하면 예쁜 옷이랑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가방 덕후가 된 이유가 뚱뚱하니까 신상 걸 사도 때깔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. 일단 꼭지는 가방으로 몸을 좀 가려야 되니까 기존에 옛날 북도트에 손으로 드는 것보다 어깨 거니까 뭐 손으로 들어도 되고 4월 달에 런칭 하자마자 미리 프리오더해서 저도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. 어때요? 잘 산다는 것 같아요? 이런 파우치에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1,4,3 파우치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핸드폰 넣으셔도 너무 좋고 정리정돈이 간단한 가방이라서 사실 이렇게 파우치 하나만 들고 다니면 깨끗하게 잘 들어지니까 이렇게 딱 전화가 오면 바로 이렇게 받으면 돼요. 네, 여보세요?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알렉산더 왕이었거든요. 알렉산더가 딱 매장을 갔더니 제가 체격이 있잖아요. 직원분들이 엄청 너는 우리 집에 옷 살 게 없다는 식인 거예요. 아, 저 검정 색깔 주세요 이랬더니 입어보시겠어요? 아니요, 집에 가서 입어볼게요.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. 사실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품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저는 교환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한 거예요. 제가 못 갖고 같아가지고 내가 당연히 교환할 줄 알았나 봐. 제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 사러 가겠습니다. 그거는 우선 보내드리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전화했잖아. 미나수 내가 왕에서 쇼핑하러 가자. 이렇게.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저도 사이즈 안 맞아서 그럴 거라. 그랬더니 지금 빨리 교환 기간 전이니까 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. 지금 셋째 전화해가지고 아 미나 그 요즘에 애들 왕 예쁘게 입던데 쇼핑하러 가니까 그거에 미우미우 셔츠 같은 거 하나 입으면 예쁘던데 그거 사준다고 할까? 그거 아니 왕만 사줄 건데 내가 저 코코 이모가 아니에요. 살 빠지면 한번 기다려보세요. 기다릴 수 없어. 살이 안 빠질 거니까. 가격은 비싸지만 항상 주구장창 들 수 있냐 없냐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그만 핫하게 유행하고 끝나는 건 잘 안 사요. 나름 알짜배기만 사는데 잘 산 것 같은가요? 글쎄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